6조 단경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그대들이 만약 깨달아서 이것에 의지하여 말하고, 이것에 의지하여 사용하고, 이것에 의지하여 행하고, 이것에 의지하여 행동한다면 우리의 종지를 잃지 않을 것이다. 만약 누가 그대들에게 뜻을 묻는다면, 있음을 물으면 없음으로 대답하고, 없음을 물으면 있음으로 대답하고, 범부를 물으면 성인으로 대답하고, 성인을 물으면 범부로서 대답하여, 두 말이 서로 원인이 되게 하여 중도의 뜻을 내도록 하라. 그대들은 한번 묻고 한번 답하되, 나머지 물음도 한결같이 이처럼 한다면 도리를 잃지 않을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묻기를 무엇을 일러 어둠이라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답하기를 밝음이 인이고 어둠이 연이니 밝음이 사라지면 어둡다라고 말하여 밝음으로써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으로써 밝음을 드러내므로써 오고 감에 서로 원인이 되어 중도의 뜻을 이루도록 하라. 나머지 물음도 모두 이와 같다. 그대들은 뒷날 법을 전함에 이것에 의지하여 번갈아 서로 가르쳐서 종지를 잃지 않도록 하라. 요건 하여튼 이 부분은 선적이진 않고 이제 연기법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교학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6조 단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6조의 가르침이 대승불교와 다르지 않다. 아마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대들이 만약 깨달아 이것이 의지하여 말하고, 이것이 의지하여 사용하고, 이것이 의지해서 행하고, 이것이 의지해서 행동한다면 우리의 종지를 잃지 않을 것이다. 깨닫는다는 것은 이제 여기에 개합을 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 개합해버리면은 이제 뭐 의지할 것 사실 의지할 것도 없어요. 뭐 어디인가 의지할 것도 없고 의지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모든 분별이 다 여기는 없고 그런 분별이 이제 그 분별이 극복이 돼서 그런 분별이 없이 걸림없음이 이제 말을 하자면 깨달음인데 의지할 게 있고 그렇게 하면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방편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대들이 만약 이 중도 불의중도를 깨달아 불의중도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면은 말하고 사용하고 행하고 하는 거는 뭐 산다는 말이니까 중도에 의지해서 산다면은 중도의 자리에서 살아간다면은 이제 이게 우리 종지이다 이제 이런 말인데 방편으로는 이래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자체 우리가 자체 여기에 턱그 개합을 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맞아 버리면은 어떤 뭐 이게 중도다 이런 분별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고 단지 이제 감이 생기죠. 감. 감이라는 게 뭐냐? 이 자리에 있으면 그냥 아무 뭐가 없는데 여기서 벗어나면은 또뭐 이런 게 저런 게 차별이 생기고 이 자리에 있으면 뭐 아무 차별이 없고 이런 감이 이제 처음에는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감을 잘 이렇게 살려서 이제 계속 여기 익숙해져라. 뭐 이제 그런 말인데 또뭐 일부러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진짜로 여기에 이제 개합이 됐다면은 뭐 시간이 지나면 뭐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단지 이제 그런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이제 그게 발심인데 하여튼 이 공부를 내가 좀더 철저하게, 좀더 확실하게, 좀더그 깊이 있게 하여튼 이렇게 하고자 하는 뜻은 있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중간에 뭐
진전이 없고 그러면은 흐지부지라기보다는 뭐 정체가 될 수가 있어요. 정체가 될 수도 있고, 까딱 잘못하면은 나도 그런 경험했다 하는 과거의 하나의 경험으로 남고 다시 망상 속에서 살게 되는 이런 이제 이건 뭐 비극이지 비극. 그런 비극적인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 하여튼 이걸 한번 체험을 하고 이 자리를 얻었으면은 철저히 이제 이 속에서 사는 사람이 되고 이게 이제 진실함이 되고 이제 이게 그뭐 과거에 선사들이 말했듯이 이걸 체험한다 해도 이건 아직까지 아주 낯선 일이거든요. 낯설고 아주 생소하고 어색하고 그런 일이 물론 이제 굉장히 편하긴 한데. 굉장히 편하고 그 자유롭고 뭐 아주 상쾌한 일이긴 한데 아직 낯설어서 이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처음에는 이 체험해도 이게 이제 공부 힘을 길러야 되니까 뭐 그거는 이제 시간이 이제 충분히 필요하고 그 꾸준히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아마 뭐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불의중도라고 하는 건데 이 중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분별을 극복하고 이제 아무런 뭐가 없고 머무는 데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견해도 없고 뭐 어떤 틀을 어떤 뭐다 하는 그런 어떤 견해 같은 걸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고, 뭐, 이렇게 한데, 뭐가 없거든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게 중도다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로요, 중도에서는. 이게 중도로구나,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 언뜻 이제 이렇게 다시 뭐 분별이 일어나고 하면은, 아, 그래, 이걸 중도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쓱 스쳐 지나가는 정도지 맨날 뭐 이게 중도다 뭐 이렇게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상은 없고 어쨌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낯설고 좀 생소한 거지만 나중에 보면은 아 이게 진짜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런 생각이 또 드는 날이 오고 아 이게 진짜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 이렇게 분별하고 했던 이 세계라는 거는 이거에 비하면은 어쨌든 좀 흑개비 같은 세계다.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고 이게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고 흔들림 없는 안정감이 분명 이게 그게 이제 확실하게 딱 이제 생기고 늘뭐 뭐랄까 여여하다고 하는 늘뭐 다른 일이 없어요. 그냥 아무 일이 없죠. 늘 아무 일이 없고 딱 안정이 돼 있고 그러면서도 할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은 다 하지만은 항상 이렇게 아무 일이 없고 딱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고 뭐 우리가 보고 듣고 이렇게 일반 세속의 일들은 순간순간 지나가는 그런 일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 어쨌든 이게 한번 확보가 되고 이게 이렇게 아주 확장이 되고 뭐 넓어지고 깊어지고 힘을 얻게 되고 이게 진실하게 돼서 아이 그냥 뭐 삶이라는 게 이제 뭐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옛날엔 그래 살다가 여기 들어오면 몸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어떤 뭐 그런 게 없어 아무것도 여기는. 이제 몸이다 마음이다 하는 건 이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 여기는 아무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이 공이라는 말을 뭐참그 쓰는 게다 그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진짜거든 이게. 이게 진실이고 이게 진짜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근본 바탕이라고 할수 있고. 좌우지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거든요.
모든 일은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는데, 근데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야. 이게 참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이제 요 밑에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밝음이니 어둠이니 있음이니 없음이니 번분이 뭐 부처니 하는 요거는 전부 연기 서로 연기하는 관계죠. 연기법이 연기라는 것은 이런 우리 분별 법칙입니다. 밝음과 있음과 없음을 서로 상대해서 분별을 하고 밝음과 어둠을 상대해서 분별을 하고 뭐 중생과 부처를 상대해서 분별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기적 이제 말하자면은 이 우리 모든 분별은 연기적으로 일어난다 하는 사실에 대한 안목을 가져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연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항상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취사 안 되게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음을 물으면 없음으로 대응해라. 대답을 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있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러면 없는 것이 아닌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있음이 뭡니까? 뭐 없음이 아닌 거다. 그러면 있음과 없음이라고 우리가 분별을 하는데 있음과 없음이라는 것은 뗄수 없는 이렇게 하나죠 하나 뗄 수가 없죠. 있음만 놔두고 없으면 떼내버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없음에 의해서 있음이 분별이 되고 있음에 의해서 없음이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서로 원인관계가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뭐 원인관계라기보다는 서로 의지하는 관계죠. 연기라는 것은 원인결과의 관계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막 인연이라 해가지고 원인이라는 말을 쓰긴 썼는데 연기법은 이렇게 원인 결과의 관계가 아니고 원인 결과는 시간적인 관계죠. 원인이 앞서고 결과가 뒤따르고 이러는데 연기법은 동시거든요. 항상 동시 발생이지 하나가 있음이 먼저 있고 없음이 다음에 오고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동시에 있음을 분별하면 없음이 동시에 분별이 되고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을 분별을 하든가 동시에 하지 않든가 항상 그렇게 되는 거지 따로 뗄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연기법이라는 건데 그렇게 결국 우리는 뭐 좋다 나쁘다 뭐 좋다 할 때는 그게 나쁘다는 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쁜 건 아예 보지도 않죠. 그게 이제 안 맞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실상을 못 본다라는 건데. 그럼 결국 이 둘은 항상 같이 함께 드러나기 때문에 실상은 뭐냐면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둘이 아니다. 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도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분별을 하든지 간에 그 분별만 하면은 그거는 삿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게 뭐다라고 분별이 되면은 그 뭐가 아닌 게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다 이러면은 깨달음 아닌 게그 같이 분별이 되기 때문에 깨달음만 우리가 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분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분별을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실상에 통하려면 분별을 벗어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진리다 이래 버리면은 그 말에는 이거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말이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진리다만 쳐다보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이거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말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보는 게 아니고 일부만 보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장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롱을 가지고 표범을 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대롱. 어? 대롱 있잖아, 대롱. 대롱은 구멍이 조그만하거든. 그걸 가지고 표범을, 무늬를, 얼룩무늬를 보면은 까만 것만 보이든가 하얀 것만 보이든가 그렇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건 제대로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이 왜 삿대냐? 바로 그게 이유다 이 말입니다. 실상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분별이다. 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하는 순간에 그게 이거 아닌 것이 옆에 딱 같이 붙어 있는데 그거는 아예 안 보는 거죠. 하나만 딱 보니까 전체를 동시에 봐야 그게 실상을 보는 건데 자기가 분별을 해서 한쪽만 봐버리니까 실상을 못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 어떤 뭔가를 체험했을 때, 아, 이거구나 하는 순간에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이거구나 하는 순간에 그거 아닌 게 옆에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이거구나 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걸 모르면은 이거구나 하는 거기에 머물러 버리죠. 근데 이거 아닌 게 옆에 같이 붙어 있으면은 이거에 머물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닌 게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기법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면은 어떠한 견해나 개념이나 생각에도 사로잡히거나 머물러 있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뭐 깨달음까지는 아니지만은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항상 판단하거든. 뭐 어떻구나, 뭐다. 어떻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판단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순간에 지금 잘못된 길로 간 겁니다. 왜냐면 그게 아닌 게 옆에 딱 붙어 있는데 그걸 안 보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그건 잘못 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무슨 이 법에 관한 어떠한 생각이나 판단이나 자기 체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나 판단도 그걸 그런 식으로 분별하는 순간에 그게 잘못된다는 겁니다. 그가 아닌 공안경에 이거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법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라고 말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게 연기법입니다. 법이다 하는 순간에 그건 법이 아니에요. 그게. 그럼 뭐 법이란 걸 그냥 내가 그렇게 이름으로 말을 할 뿐이에요. 분별해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런 말만 크다는 것은 크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다고 한다. 뭐 작다는 건 작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다고 한다.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거든. 우리 작다는 속에는 그게 작은 게 아니야. 이게 작다만 있는 게 아니고 작지 않다라는 게 같이 붙어 있는데. 그리고 그게 작다고만 알고 있으면 그건 망상인 겁니다. 작다는 것은 작다는 게 아니다 하는 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은 이 불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도 내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리는 순간에 그게 바로 망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중도를 벗어나 버리는 거죠. 머물러 버리거든요. 중도는 무주법이에요. 머무는 데가 없는 것이고 무상법이거든.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견해가 없는 겁니다. 어떤 개념이나 견해를 가지고 그게 머물러 버리는 순간에 이건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공안경에서는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그랬는데 뭐 내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떠한 판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럴 때 이게 명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이 법이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돼야 우리 종지를 살린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어쨌든 자기가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만 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생각 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는다. 판단 중지.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올 텐데, 이 중도에 대해서. 그럼 판단 중지에 우리가 또 머물게 되죠.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기에 또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판단만 가지고는 안 돼, 이게.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체험을 하면은 뭐 굳이 이런 말안 해도 자동으로 저절로 이제 어떤 견해나 개념이나 생각에 머물 수가 없게 돼요. 제대로 체험을 하게 되면 그냥 머무르는 순간에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이 확 들어요. 뭐 이런 게 법이다라고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는 순간에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색한 느낌이 확 든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닌 거라는 거 이제 감이 타오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게 되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감을 가지기 전에도 하여튼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으면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적어도 이 불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고 어떠한 견해나 개념을 가지지 않고 마음을 어딘가에 머물러 놓지 않는 것이다. 그 정도는 알고 있으면은 공부가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거는 막아주죠.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런 법이 있다, 뭐 이런 뭐 마음이 있다, 이런 본성이 있다, 뭐 이런 불성이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망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항상 이제 드는 게 우리가 이제 아닌 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건강이라는 것은 병들지 않는 게 건강이다. 이렇게 건강이 뭔지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요. 병이 없는 게 건강이다. 이렇게 또 이제 중도란 것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게 중도다.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도 자체를 우리가 여기가 중도다 이렇게 지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다. 여기가 중도다라고 뭔가 지정이 된다면 그건 분별이고 망상인 겁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그 얘기인데. 이거는 뭐 저절로 자기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지혜는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중요한 면이 있는 게 이걸 모르면은 까딱 잘못해가지고 이제 이런 걸 모르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거다라고 뭘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불법이다 하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망상일 뿐이에요. 이게 불법이다라고 주장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떠한 상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불법이다라고 딱 뭔가를 얻은 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걸 지고 있으면은, 가지고 있으면은, 그 망상입니다, 그거는. 그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마음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 애매모호한 길을 가는 것 같은, 만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조심하지 않으면은, 까딱 잘못하면 이게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이제 그런 걸 조심을 하라고 이제 이런 방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다 하고 판단하는 순간에 그게 아니다 하는 그거를 이제 조심을 하시면 돼. 안 그러면은 뭐 불법이 이거다라고 이제 자꾸 자기가 상을 만들어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100% 그건 망상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법상이라고 그러죠. 법상. 법은 무상입니다. 상이 없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체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체험해서 딱 이렇게 개합을 하면 들어맞아 버리면은 뭐 법이니 돈이니 그런 생각은 없고 그냥 걸림이 없고 뭐몸이 없고 이제 진실이 딱 드러나죠. 이렇게 그냥 이한게 진실이 이렇게 있을 뿐이죠.
근데 이제 어떤 분별을 하는 거는 이 머리가 하는 거거든요. 머리는 기본적으로 망상만 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깨달음은 마음에서, 자성에서, 본성에서 깨닫는 것이고, 머리는 망상만 하는 거예요. 근데 뭐다 하고 주장하는 건다 머리로 하는 거거든요.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게 하여튼 여기에 통해 가지고 자기가 걸림이 없고 머뭄이 없이 이게 이제 이렇게 한번 진실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가 이거는 뭐가 아니지만은 이게 아주 분명하고 명백한 것이고 이건 뭐 하여튼 여기 한번 통해 보면아 그건 자기가 스스로가 머리로 아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확 이게 드러나고 이 법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뭐 드러난다 해서 무슨 뭐 색깔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못 봐서 그런 건데 이게 드러나 있거든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근본입니다. 본질, 본질이에요, 본질. 여기서 모든 게다 모든 걸다 하고 있고 여기서 모든 게다 나옵니다. 여기서 모든 분별도 하고 망상도 하고 뭐 온갖 걸다 하죠. 여기서. 근데 이거는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이것이 이제 근본인데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제 물에다 비유를 하죠. 물. 물은 뭐 온갖 모양을 물결을 만들어내지만 물그 자체는 원래 아무 모양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건 뭐 아무 모양이 없어. 아무 뭐가 아닌데 이게 진짜죠. 여기서 이제 온갖 분별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불이 중도니 무슨 연기법이니 하는 것은 분별을 해서 분별 없는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들이는 그런 방편입니다. 무슨 진실이란 게뭐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방편입니다. 이것도. 자꾸 우리가 물결을 보고 뭐 저게 산이다, 뭐 고리다, 뭐 어떤 모양이다 하고 분별을 하니까 그 분별을 막 가로막아 가지고 물결을 보지 않고 물을 깨달으라고 하는 그게 이제 연기법이니 불이중도니 뭐 하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방편일 뿐입니다. 뭐 불이중도고 연기법이 뭐 불교의 진리다. 아닙니다. 방편입니다. 방편. 불교의 진리란 거는 우리 이게 원래 아무 뭐가 아닌 이게 이제 이것 이게 진실인데 이것은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요. 말로서 뭘 어떻게 뭐 어떻다 하는 거는 다 방편입니다. 여기 자체는 어떠한 뭐가 아니니까 뭐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이란 건뭐 분별이 돼야 말을 하는 건데. 하여튼 이 진실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자기가 이제 여기 확실하게 이게 확실해지면은 모든 게 여기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이 다만 요한개 일입니다. 뭘 어떻게 하더라도 여기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다. 뭐 지금 뭐 음악을 듣는다, 그림을 그린다, 뭐 노래를 부른다, 무슨 뭐 하여튼 뭘, 일을 한다, 뭘 보고 듣고, 뭐, 큰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조용하게 있을 수도 있고, 밥을 먹고, 뭐, 옷을 입고, 뭘 하더라도, 한순간도 여기서 벗어난 일은 단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전부 일이에요, 전부가. 전부가 일이고, 전부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근데 그렇게 나타나고 사라지는 거는 그냥 순간순간. 흙하고 늘 변함없는 거는 요거 하나거든요. 그게 이게 이렇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지면은 삶의 비밀이라는 게 이게 삶의 비밀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삶의 비밀이라는 걸. 여기서 이제 그런 온갖 이게 이제 확실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자기 속에서 마음 속에서 나오는 어떤 기분이나 욕망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어떤 뭐 깊은 곳에 어떤 무슨 다른 세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다른 무슨 전생에 뭐 업이 있나 무슨 뭐 다른 세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원인을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떤 뭐 기분이나 생각이나 막그 욕망이나 감정 같은 게 쑥쑥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뭐가 있는가 이렇게 자기가 모르는 세계가 있나 무의식 세계가 있나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제 아직 깨닫지 못해서 이걸 깨닫고 보면 다이 속의 일이에요. 이걸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속에서 이제 그런 마치 물결에 풍파가 일듯이 막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밝혀지면은 이게 우리 인간 존재, 인간 삶의 비밀이 싹그 폭로가 되는 겁니다. 뭐더 이상 뭐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늘이 자리에 이렇게 여여하지 못하고 그만 자그 일어나는 그 물결을 따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로잡혀 가지고 헤매는 거죠. 응? 뭐가 일어나면은 감정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욕망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거 따라가 버리니까 따라가게 되면은 그게 진실하게 여겨지거든요. 그 힘을 못 이기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은 그런 게 일어나더라도 안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힘없이 일어났다가 쓱 쓰러져 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직 텅빈 허공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이게 진실한 겁니다. 근데 아직 그렇지 못하면은 뭐가 감정이나 생각이나 욕망이 일어나면 그걸 쑥 하면 따라가거든. 못 이겨, 그거를. 따라간다는 거 이겨내지 극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강하게 느껴지네. 그게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만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중생인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조복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그거거든요. 조복이 못 되면은 그게 따라가야 되는 거고. 조복이 되었으면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런 거지. 하여튼 이게 이제 자기가 하여튼 이게 한번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요 중도 불의 중도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한테 하여튼 그 도움이 되는 거는 그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건 뭐 알아서 나와서 나쁠 거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분별하고 판단을 내리는 순간에 그거는 망상이 된다. 그게 진실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법에서는 이거는 이 분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분별해 버리면 그게 연기법에서 양쪽을 못 보고 하나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실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망상이 되는 거고 하여튼 그런 걸 알고 있으면은 자기가 자기 판단이나 생각이나 느낌에 안 속을 수가 있죠. 아, 그냥 내가 그렇게 판단했구나. 아, 이건 아니다. 그렇게. 지혜가 나와야 됩니다. 지혜는 양쪽을 아울러서 함께 이렇게 보는 게 지혜예요. 그게 불의 중도라고 하는 게 이제 지혜인데, 그거는 그냥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발휘가 된다 할까? 그렇게 저절로 이렇게 지혜라는 것은 발휘가 되는 거예요. 내 의식과 관계없이 그런 지혜가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머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걸 절대 공부에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지혜가 나와서 지혜로서 이게 저절로 모든 게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말하자면 이제 불지견이라 그러는 거거든. 부처의 지견이다 그래가지고 비유는 그렇게 들죠. 그 이왕은 우유하고 물을 섞어 놓으면 우유만 마실 수 있다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머리를 분별은 안 되는데 뭐가 삿대고 뭐가 바라다 하는 게 저절로 이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게 지혜죠, 그런 게. 하여튼 이 생각은 이 법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이해한 걸 여기에 이렇게 개입시키려고 그러면은 그게 맞지 않습니다. 이 체험이라는 것은 그런 지혜가 이렇게 열리는 거죠. 이게
개합을 하고 딱 들어맞는 체험한다는 체험을 했다는 것은 그런 지혜가 열려서 지혜가 이제 이렇게 생겨나는 거고. 그러면은 머리하고 관계없이 지혜로서 이게 아 뭐가 삿대고 뭐가 바르고 하는 게 자동으로 이렇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건 뭐 공부를 해보면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 자기도 모르게 막 그렇게 됩니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뭐가 잘못된 것 같다 하는 게 저절로 이제 그렇게 그게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대사께서는 태극 원년 712년 임자 7월에 문인에게 명하여 신주의 국은사로 가서 탑을 세우도록 하고 공사를 자주 재촉해서 다음해 늦여름에 탑을 완성하도록 했다. 713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게 712년에 이제 자기가 죽으면은 탑이란 건 무덤입니다. 용도 자체가. 이게 자기가 죽으면 이제 거기에 안치될 탑을 만들어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7월 1일에 따르는 무리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나는 8월이 되면은 세상을 떠나고자 한다. 그대들에게 의문이 있으면은 지금 물어봐라. 그대들의 의문을 부수어서 그대들의 어리석음이 끝나도록 하겠다. 내가 가고 난 뒤라면 그대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법회 등은 그 말을 듣고서 모두 눈물을 흘렸는데 오직 시내만이 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울지도 않았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어린 시내가 도리어 좋음과 좋지 않음이 같음을 알고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슬픔과 즐거운 마음을 내지 않는구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니 수년 동안 산에 머물면서 결국 무슨 도를 닦았느냐. 그대들이 지금 설파하는 것은 누구를 염려하기 때문인가? 만약 내가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염려한다면 나는 스스로 나의 갈 곳을 알고 있다. 내가 만약 갈 곳을 알지 못한다면 그대들에게 미리 알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대들이 슬퍼하는 것은 아마도 나의 갈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나의 갈 곳을 안다면 슬퍼할 필요가 없다. 법성에는 본래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고 가고 옴도 없다. 이 얘기하려고 막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한 겁니다. 법성에는 본래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고 가고 옴이 없다. 뭐 간다 온다 산다 죽는다 하는 것은 이제 분별을 넣어서 이제 하는 말이고 실제 이제 여기 이것이 자기의 진실이고 이게 스스로에게 이게 진실이고 뭐 이제 다른 분별되는 게 진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건 뭐 생기고 사라지고 가고 오고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게 없습니다 여기는. 여기에는 그런 분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는. 언제든지 이거는 마치 이제 비유를 하자면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아. 지금 불이 켜져서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는데, 여기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이렇게 밝을 뿐이지. 그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가 이제 분별하니까 이제 그런 거고, 이 법은 마치 이렇게 불이 이렇게 빛나고 있듯이 불이 타고 있듯이 그냥 언제든지 불이 뭐 과거에 타고 있습니까? 미래에 타고 있습니까? 현재 타고 있습니까? 여기는 그런 구별이 없어요. 그냥 이거일 뿐인 겁니다. 그냥 이거일 뿐.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뭐 우리가 이것이 진실해지면은 여기는 뭐라고 할게 없거든. 나다 하는 게 없고 삶이다 하는 것도 없고 뭐 분별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기를 법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는 뭐 생기고 사라지고 가고 오고 뭐
그런 게 없다, 여기는. 그래서 이제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은 늘 하는 소리가 뭐 그런 얘기, 온 곳이 없고 갈 곳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여기서 6조가 얘기하는 나는 갈 곳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 온 적이 없고 갈 곳이 없다 하는 거. 법성은 본래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고 가고 옴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가 이제 태어나서 그럼 어떻게 석가모니는 태어나고 죽었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게 바로 방편이다 이제 그런 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겉으로는 그 모습으로는 당연히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게이 세계죠. 근데 이 법성을 깨달으면은 이게 이제 원래 본질인데 여기에는 뭐 생기라고 사라지고 하는 게 없다 이거는 이건 뭐 언제든지 한결같아서 똑같습니다. 우주가 생겨나서 사라진다 그러는데 그런 그 모습만 봐서 그런 거예요. 우주는 원래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요거를 확인해 보면 우주는 원래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모습으로 보면 뭐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이런 거는 이제 그 모습을 분별해서 그런 것이고 이것을 확인하면은 이게 본래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구나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구나 하는 그거를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뭐 이거는 뭐 아무 그게 없으니까 언제든지 똑같거든요. 이거는. 언제 어떻게 하더라도 어디 가서든지 언제든지 이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이게 달라지진 않아요. 이거는 항상 똑같은데 법은 언제나 여여한데 사람이 스스로 망상을 하면서 헤매는 겁니다. 법은 언제나 여여해. 언제나 똑같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이제 뭔가 망상을 하는데 사람이니까 또 그래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재미가 있는 건데 물이 있는데 물결이 전혀 일지 않고 막 잠잠하게 마면 그 사실 죽은 물과 마찬가지로 그렇잖아요. 물이라는 게막 물결이 일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흘러야 이게 이제 살아있는 물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 망상을 해야 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망상을 다 하지. 온갖 활동을 다 하고, 온갖 망상을 다 하고, 온갖 활동을 해도, 거기에 휩쓸려 가버리면 안 돼요, 문제는. 휩쓸려 가버리면 안 되고, 언제든지 여여한 이것이 분명하고, 그러면서 이제 온갖 활동을 다 해야, 마치 아무 일이 없으면서도 모든 일을 한다. 이제 그런 말이 이제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못하는 일이 없다. 이제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해서 뭐 깨달았다고 해서 죽은 사람처럼 막 가만히 그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마음의 본성도 아니고 온갖 망상을 하는 게 이게 마음입니다. 온갖 분별하고 온갖 망상을 하고 온갖 활동을 하는 게 이제 본래 마음인데, 거기에 휩쓸려 다니면 미혹한 것이고, 거기에 휩쓸려 다니지 않고, 언제든지 진실이 분명하면은, 그러면 뭐 아무리 활동을 하더라도 항상 뭐 고요한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세간 속에 살면서 출세간의 삶을 사는 것이다. 경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 속에서 법에서 벗어난다 그런 말을 하죠. 만법 이때는 법이라는 게 만법 차별법 온갖 세간의 만법 차별법 속에 살면서 그 만법에서 벗어난다. 세간 속에 살면서 세간에서 벗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세간을 벗어나는 게 아니고 세간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법계의 실상은
그건 이제 언제든지 법도 있고 세관상도 있고 같이 있는 겁니다. 망상도 있고 실상도 있고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있지. 망상은 다 내버리고 실상만 있고 그런 세계는 없습니다. 생사는 내버리고 열반만 있고 그런 세계도 없고 물결은 없고 물만 있는 그런 물은 없어요. 물이 있으면 반드시 물결이 있거든요. 그런 거 마찬가지인 겁니다. 법성에는 본래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대자유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 만약에 고요하고 아무 분별도 없고 움직임도 없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야. 죽은 것이. 자유라는 것은 온갖 분별 망상하는데 그게 사로잡지 않는 게 그게 자유고 그게 장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자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분별 망상을 하면서도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언제나 여여할 게 이게 이제 장애가 없고 대자유라고 하는 거죠. 애초에 장애가 될 만한 걸 애초에 만들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면 그건 죽은 겁니다. 가만히 고요하고 가만히 있는 거지. 그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서 활동을 하는데 근데 뭐 아무 걸림이 없는 이제 그러려면 이제 이 법이 이렇게 확실해져야 되는 거죠. 법성에는 본래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고 가고 옴도 없다. 그대들은 모두 앉아라. 내가 그대들에게 개송을 하나 주겠으니 진가 동정계. 개송 이름이 진가 동정계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과 거짓, 움직임과 고요함. 이게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건 진실이 곧 거짓이요. 거짓이 곧 진실이고. 움직임이 곧 고요함이고, 고요함이 곧 움직임이다. 이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곧 세관상이고, 세관상이 곧 법이다 하는 거고. 그건 달리 말하면 이제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다. 공은 진실이고 고요함이지만은 색이라고 하는 거짓과 움직임이 다를 바가 없어. 하나가 되어 있다고, 하나.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게 불법이라는 것이 하여튼 뭐 그건 말로써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여기 계약을 해서 일이 없어지면은 일 없는 그것만이 진실이고 일이 있는 거는 내삐리고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일이 없는 게곧 일이 있는 거고 일이 있는 게곧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세 속에 온갖 분별 망상을 다 하면서 매일매일 사는데 근데 모든 분별 망상 그게 없고 막 공이에요 전부 다공 아무 일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귀결되는 게 구경이라는 게 바로 그게 구경법입니다 구경법이라는 것은 텅빈 공이 구경이 아니고 그뭐 반신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 그게 구경법이에요. 구경이라는 것은 마지막 그 진실이다 이 말이죠. 마지막 진실은 공이 마지막 진실이 아니라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 이게 마지막 진실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차별되는 일을 해도 언제든지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렇지 않고 뭔가 차별되는 일을 하면은 그게 진실하고 그럼 뭐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고 뭐 뿔으면 뿔고 풀으면 풀고 이렇게 막 그것밖에 안 보이면은 그럼 100% 망상밖에 없는 거니까 이게 중생이죠, 그거는. 분별밖에 안 보이니까 이게 중생인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계약을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분별하는데, 근데 분별하는데도 항상 아무 일이 없어요. 항상 아무 일이 없고, 이제, 뭐 언제든지, 뭐도 아니고, 아무 일이 없는 이 진실이 언제나 이렇게, 딱그 근본 바탕이 돼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 뭐 못하는 게 없으니까.
말을 하려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직접 이제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은 뭐 굳이 이런 말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진과 동전계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진과 가, 동과 정, 이것이 둘이 아닌 하나다 하는 사실을 이제, 이게 마지막 개송이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구경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과 동전계라고 일컫는다. 그대들은 이 개송을 외워서 나와 뜻을 같게 하고 이것에 의지하여 수행하고 종지를 잃지 않도록 하라. 그럼 이제 생사윤회가 곧 해탈열반이고 해탈열반이고 생사윤회 이제 결국 뭐이 말이죠. 하여튼 이 여기에 이렇게 계합에 대해서 이 법이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텅빈뭐 허공처럼 아무 뭐가 아니다 하는 이게 이제 이게 진실해지면은. 그렇다고 뭐 세 속에서 온갖 분별 망상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이나 생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마치 물거품과 같고 물결과 같아가 일어나자마 일어나서 또 사라져 일어나 사라지고 아무 그거 힘이 없어요. 힘이 힘이 없고 힘은 뭐냐면은 여여한 이게 이제 힘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막 일이 없는 거지, 이게. 이제 그러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면 그게 훅 따라가 버리니까, 그럼 확 끌려가 버리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불편하고, 그게 이제 번뇌죠, 번뇌. 그러니까 이 세속에 이제 보통 사람들은 보면 항상 그런 자기 육체나 육체적인 요구도 있지. 육체에서 욕, 막 일어나는 욕구,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마음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분별, 욕구도 있고. 그것을 얼마나 따라가고 또 얼마나 적절하게 통제하느냐. 그걸 이제 마음 공부로 삼죠. 세속에서는.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을 다스려라. 그렇게 한다고. 다스려라는 것은 적절히 통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자기를 억제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기에 늘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근데 그건 좀 불편해요. 뭐, 이게 늘 다스리고 조절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피곤합니다, 이게. 자기를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뭐, 그렇게 어떻게 잘 지낼 수는 있겠지만은 피곤하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특기합을 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다뭐 다스리고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할 필요가 없어. 저절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이제 지혜가 나와가지고 저절로 막 이제 망상이 안 따라가게 되고 하여튼 뭐 크게 의도적으로 할 일은 뭐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이제 여기에 이 스스로가 망상을 버리고 여기에 이제 엿보배질 수 있느냐, 이제 그 문제지. 엿보배지기만 하면 뭐 모든 게 저절로 이렇게 되니까 억지로 자기를 통제하거나 컨트롤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인연 따라서 살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세속에 뭐좀 생각해서 결정해야 될 이런 일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생각해서 결정해야 되지만은 세속적인 일들. 근데 자기 내면의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그럴 게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뭐이 자기 다스리는 사람들은 맨날 자기 반성을 해야 되거든. 아, 내가 그게 잘했나 못했나. 항상 뒤를 돌아보고 반성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럴 이유가 막 사급해집니다. 반성을 안 합니다. 그럴 일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 뭐 반성을 하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아무 뭐가 없거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변한 겁니다. 할 일이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공자님처럼 끊임없이 자기를 다스리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라 하는 건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그게. 근데 우리 이 불법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 자기를 끊임없이 이렇게 뭘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를 깊이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조건은 깊이 하지 않고 분별망상에 막 끄달리면서도 자기를 그냥 끄달리는 대로 살아가 버리면은 뭐 생활이 개판이 되겠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죠. 공부를 그만큼 깊이 해서 지혜가 확실히 실현이 될때 이제 문제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는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 뭐 다르게 달리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려할 것도 없고. 이제 공부 힘이 부족해서 끄달리 갈 때는 항상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또 이렇게 끄달리는구나 하고 그렇게 이제 여기고 공부를 더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좀뭐 반성할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분별망상 속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일이 있습니다. 이게 진실인데 여기 한번 기업에서 이게 탁 이렇게 드러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고 할게 진짜 없어요. 나라고 할게 없고 사람이라고 할게 없고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늘이 세상 일이란 게 그냥 그뭐 모든 게참 자연이죠. 자연스럽죠. 모든 게 아무 내가 뭐 억지를 부려서 개입할 게 없어요. 저절로 된다 이겁니다. 자연이란 건 저절로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여기에 한번 딱 개업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드러나면은 뭐 이제 뭐 아무 뭐라고 할게 없습니다.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거는 뭐잘살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뭐가 없지. 하여튼 여기에 개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